안녕하세요. 닥터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해야 해서보다 원해서입니다. 해야 해서보다 원해서. 혹시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한다, 공부를 한다, 아니면은 뭐 어떤 일상을 한다, 아니면은 돌봄을 한다. 이럴 때 해야 해서라고 하시나요? 아니면은 원해서라고 하시나요? 어떤 게 많으시겠어요? 네, 대부분은 다 해야 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남한테도 뭐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동료라든지 그건 해야만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혹시 이렇게 물어보는 적 있으세요? 너 그거 원하니? 이렇게 물어본 적잘 없으시죠? 네, 해야만 해.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아, 해야 해서가 이제 이렇게 더 많은데요. 해야 해서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가장 큰 의미는요. 첫째는 이런 걸 거예요. 목적을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네, 예를 들면은, 아, 공부는 왜 해야 돼요? 네, 나중에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아니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네, 이게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아, 일은 왜 해야 돼? 네, 뭐, 좋은 대우를 해주니까, 아니면은 뭐, 아, 좋은 혜택을 주니까, 월급이 많으니까, 네, 이렇게 목적을 위해서, 아니면은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은, 아, 성공을 해서, 아, 상류층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다 목적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주어져서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죠. 이게 주어진 일을 내가 한다. 네, 이 주어졌다는 게, 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 누가 줬을까요? 네, 이게 이제, 결국은 남이 주거나, 아니면은 사회가 주거나, 아니면 국가가 주거나, 아니면은 뭐 신이 주거나, 네, 신이 줬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아니면 국가가 줬을 때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네, 하여튼 내가 소명이 있어서, 네, 이게 이제 주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죠. 세 번째가 다 그렇게 하니까. 네. 다 그렇게 해. 누구나 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남이 다 옳다고 하니까. 네.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유가 되겠죠. 네 번째는 어쩔 수 없어서입니다. 아, 상황이 그렇다든지, 아니면은 운명이 그렇다든지, 네, 이렇게 이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게 해야 해서의 또 다른 의미가 되겠죠.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할게 없어서. 네. 할게 없어서 지금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 할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해야 해서의 의미가 되겠죠. 아, 그렇다면은 원해서는 뭘까요? 네. 원해서는 원하는 것을 원하는 일상을 합니다. 원하는 뭐 공부를 하고요. 원하는 일을 합니다. 아니 원하는 돌봄을 하죠. 네. 그러면은 그 자체가 좋습니다. 또그 자체가 아, 신나죠. 네. 그 자체가 즐겁습니다. 네. 그 하는 것 자체가 좋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원해서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해야 해서 하고 원해서 하고가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예. 그 차이는 뭐냐면은 아, 바로 행동과 생각이 어떠냐는 거예요. 네. 해야 해서는 생각과 행동이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행동은 뭐예요? 네, 일하고 공부하고 일상하고 아, 그다음에 돌보고 이거는 이제 행동이죠. 근데 생각이 사실은 딴 생각인 거죠. 뭐 목적을 생각하든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든지 사실은 아,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행동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성과가 떨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결과가 나쁩니다. 힘은 더 듭니다. 반면에 원해서 해보세요. 원해서 하면은 행동과 생각이 일치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재밌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지만은요, 또 효율이 늘어나고요, 성과가 늘어납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좋게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해야 해서를 그렇게 많이 할까요? 네, 그게 거의 비일비재하죠. 왜 그렇게 할까요? 다 이유가 있죠. 가장 큰 이유는요, 그렇게 배워서입니다. 아니면은 그렇게 가르쳐서죠. 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네, 아이들 중에서 배우는 거죠. 아, 공부하기 힘들지.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부하기 힘들지. 이따가 놀아. 공부하고 놀아라. 그럼 어떻게 돼요? 공부는 하기 싫은 게 되죠. 네, 그리고 노는 건 좋은 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는 어떻게 돼요? 해야만 하는 게 되고요. 노는 것은 좋아서 하는 게 되죠. 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 공부는 그 자체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깨닫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니까. 일, 이게 이제 연속된 게 이어진 게 바로 일입니다. 일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일은 해야만 하는 거고, 뭐가 좋아요? 아, 일하고 나서 논다든지, 일하고 나서 아, 내가 월급을 크게 받는다든지, 아니면 대우가 좋다든지, 인정을 받는다든지, 뭐 혜택이 좋다든지, 이게 좋은 게 되는 거죠. 그럼 일은 어떻게 돼요? 예, 해야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가르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배운다는 거고요. 아, 두 번째, 다수가 그렇게 하니까, 네, 다수가 옳다고 하니까,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아, 내가 따로 해서라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하니까 내가 그것을 따라 한다라는 선택을 내가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옷을 사러 가요. 네, 옷을 사러 가면은 이제 파는 사람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일 잘 나가는 옷입니다. 그러면 그걸 선택하죠. 제일 잘 나가는 옷입니다. 아니면은요, 네, 요새 이제 포털에 보면은 인기 검색을 하고 있어요. 네, 인기 검색에 1위가 왜 되는지 아세요? 네, 맨 상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또 눌러요. 네, 그러니까 따라 하는 거죠. 그래서 1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따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배웠다고, 네, 그냥 늘상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세 번째, 아, 이게 이제 주어져서 아니면은 소명이어서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네, 내가 원해서 했다기보다는 이게 소명이고 이게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더 쉽다고들 아마 그렇게 익숙하거나 더 쉽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네, 그러면 아니면은 소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시든지 이것도 아,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기는요. 어쩔 수 없다는 선택을 내가 하는 거죠. 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이제 아, 이렇게 구치소에 갇히게 됐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던 건 못하겠죠. 그렇지만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내 마음은 내가 항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죠. 내가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의 선택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할게 없다. 이거는 뭘까요? 아무것도 할게 없다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하던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게 없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내가 하겠다는 거죠. 알고 보면요. 네.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생각이고 우리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해야 돼서를 선택을 합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해야 해서가 아니라 원해서를 한번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원해서. 원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부터 새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은요 항상 오늘만 할수 있어요. 과거는 내가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되돌아간다든지 돌이킨다든지 할수 없거든요. 네, 오늘을 과거가 맞는 건 맞지만은 오늘은 새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내가 새로 선택하면은 내일이 달라지겠죠. 네, 그러면은 내 미래가 내가 원하는 그 미래가 됩니다. 네, 오늘 새로 선택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네, 이게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순서만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먼저 선택을 하고 행동을 선택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하죠. 네, 너 생각이 있니 없니? 생각하고 좀 행동해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네, 닥터는 반대로 가르칩니다. 행동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생각을 거기다 맞춰라 이렇게 가르치죠. 자, 행동을 먼저 선택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공부, 아, 뭐 일상 또는 뭐 돌봄 이런 게 있어요. 자, 한다, 안 한다로 선택을 해보세요. 예. 어떤 이유든 간에 내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를 선택을 하면은요, 해야 해서. 예,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겠죠. 이미 벌써 그건 끝난 겁니다. 자, 한다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을 선택하는 겁니다. 해야 해서라는 선택이 있고, 원해서라는 선택이 있겠죠. 예, 최악의 선택이 뭐겠어요? 해야 해서가 최악의 선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들죠? 효율이 떨어지죠? 성과가 나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게 최악의 선택이고요. 그런 선택하지 마시고 내가 원해서라는 선택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그다음서부터 또 약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원해서 한 거니까 내가 선택한 내 행동을 갖다가 내가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의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훈련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내가 행동을 선택했으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겠다.
이걸 반복적으로 훈련해 보세요. 자꾸 그러면은 내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좋은 면을 찾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정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좋아지겠죠. 네. 이게 바로 원에서의 선택입니다. 자, 그동안 해야 해서를 선택하셨나요? 네. 지금부터는 원에서를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내 몸 맘삼이 쉬워지고요. 그리고 즐겁게 됩니다.